저희도 계속 전해드린 대로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반면에 사태 해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당정 간에는 이견이 분출하면서 국민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실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등 이대로 가다간 추석 민심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여권 안팎에서 나왔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오전에 여당의 투톱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다투어 해법을 제시했고요. 예상 밖으로 대통령실하고 한덕수 총리가 곧바로 화답을 하면서 이 답답했던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 한동훈 대표는요, 오늘 오전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 여야의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이 국민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앞서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부당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어제는 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서 의대 증원 유예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표가 알려졌을 때 당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대표 제안에 이견을 보이면 또다시 당정 대립으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했는데요. 한 대표의 설명 또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 이번에는 대통령실과도 물밑 조율한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의 브리핑 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대표는요, 이 어제 단독으로 만났던 장상윤 사회수석과의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내부 논의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한동훈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26년에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당도 협의에 응해 주시길 바라고 의료계도 참여해 주시기를 전 호소 드립니다. 여기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여당의 투톱 중 한 사람이죠.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추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는요, 2026년 증원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 역시도 여당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끌어냈다는 방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의견 충돌을 벌이는 동안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실상 한 대표와는 엇박자를 내고 대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어왔었는데요. 오늘 오전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앞서 한 대표가 내놨던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 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당정 간 갈등이나 의견차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추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 방안에 관해서 원점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제가 보면은 본질적인 갈등은 없다. 의견 차이도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당 수뇌부가 운을 띄우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즉각 화답하고 나서면서 여권의 급 유턴 기류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싣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SNS 글을 통해서 화답하고 나선 겁니다. 야당과 의료계의 입장 전이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당정대 그러니까 삼각축의 여권은 일단 단일 대우를 이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알려진 뒤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한 대표의 증원 유보 제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서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 의료계가 한동훈 대표의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이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또 의대 학생하고 학부모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제각각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견이 과연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또 야당인 민주당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먼저 이 아직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의료계 반응 공식적으로 전해진 건 없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뭐 의대 교수들이나 박탄 전공의협 의회장과 뭐 비공개로 만나는 등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었던 만큼 의료계가 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을지 그 부분은 주목되고 있고요. 이 야당의 반응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앞서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시했던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와 결을 같이 하는 만큼 민주당 역시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오늘 오전 이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동안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는 등 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충돌해서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돌파력이 부족하다, 결국 실권은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식의 비판적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의 만남에서는요, 한 대표 최근 연일 의정 갈등 중재 행보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결국 효과를 거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하루 동안에도 의정 갈등 관련 행보를 연달아 이어갔었는데요. 한 대표는 어제 아침에는 한 식당에서 의사인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이공계 분야 의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한 대표의 의지가 완강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대표 조찬을 마친 뒤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선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며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챙기는 것이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를 찾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미 비토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듭 요청하는 등 소신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 투톱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는요, 이 당내에서 정부를 향해 나왔던 쓴소리들도 응원군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더 나아가서 일부 장차관의 인책 경질론이 중진 소장파 가리지 않고서 나온 건데요.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하고 또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 변화 이후에도 여당 안에서 계속 같은 주장이 나올지, 또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비한계를 가리지 않고 정부 책임론이 쏟아졌던 게 사실인데요.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자
당사자들이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있다면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협상판을 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어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게 시작이라면서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에 책임 붙여줘 결국 복지부인데요. 그곳의 수장인 조규홍 장관과 함께 앞서 환자 본인이 전화를 걸 정도면 경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서 논란을 불렀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는 어제 저녁 의정 갈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당초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박민수 차관이 행사 하루 전날 갑자기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천목회에선 여당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쏟아낸 국민의힘 인사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이 조정하고 해결하는 걸 실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주어서 새로운 협상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당 구성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료 현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형태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실히 들더라고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책 주장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 원내대표가 약간의 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의대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던 두 사람이 이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를 보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 경질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의료개혁 추진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층 분명하게 인책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온갖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의료개혁을 맨 앞에서 밀고 나간 나름의 공신들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민심이 흔들렸고요. 또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으로부터도 지금 불만의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현실입니다. 자, 두 사람의 입장 알려준 게 있습니까? 네, 이 박민수 차관은요, 이 논란이 됐던 그 경증 발언에 대해서 이건 일반화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조규영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응해서 본인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규영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좀 듣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4천 개 정도의 전국의 그 병의원을 문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네. 문을 열도록 이제 부탁을 할 것이고 지금 협의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응급 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핀셋 지원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의정 사태 해결과 관련한 여권의 기류가 아주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얼마 전에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세기를 박았어요. 그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 한동훈 대표가 또 정원 유예안을 한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놨는데 그때 세계를 박으니까 이 문제로 아직 여전히 갈등이 시작이 다시 갈등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은 2천 명 정원을 지금까지 고집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는 가짜 뉴스다. 네, 가짜 뉴스라고 괴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윤 대통령이 상당히 태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이것 말고 다른 국정운영 측면에서도 너무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여당의 목소리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이 오늘 용산과 한동훈 대표뿐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래 용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지금 호흡을 맞췄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다른 그 정책들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개혁 자체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초기에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도 높았고 심지어 야당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또 조정 능력의 문제 이게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는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점 이걸 느낀 탓에 이렇게 입장이 변화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어떤 행동의 변화 자체가 좀 이해는 안 되죠. 국정브리핑에서 뭐 경로는 아니지만 반박하듯이 뭐가 문제인데 현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응급실 한번 갔다 오더니 이제 좀 입장이 변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용산에서 이게 정말 이 현장을 문서로만 본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었을 텐데 응급실 문제 없습니다. 의사들도 이 정도는 버티만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믿고 그냥 그런 국정 브리핑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현실을 자각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살만하지요. 근데 무엇보다 다른 개혁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다른 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집을 피우지 않고 뭔가 선회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의 모여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추석 전에 뭔가 좀 해법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정 운영을 조금 더 현실 감각 있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상 의료계 내부가 워낙 또 중구난방이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의견이 아주 엇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계 내부에서 뭔가 목소리를 하나로 이제 좀 모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누군가 민주적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서 결국 의협 내부의 목소리 그다음에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 이것 역시도 전제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